왜 이렇게 다들 밥 먹고 나면 과일을 깎아 먹습니까? 그래서 과일이 문제가 된 겁니다. 죽은 가공식품 뒤에 과일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X가 되는 겁니다.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을 운영 중이며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는 다이어트 보좌관이기도 합니다. 채소과일식 하면 그거?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한약사가 되려고 했던 꿈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원을 시작으로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고요. 야근과 야식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 역시 모닝커피와 수시로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은행에서 돈을 보다 보니까 그럼 한번 나도 돈을 한번 만져볼까? 이런 욕망과 욕심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사업이 바로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로부스타, 예가체프 여러 가지 제가 직접 맛보고 시음하고 로스팅까지 하면서 저만의 다이어트 커피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커피 사업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던 순간에 극심한 심장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몸에서는 신호를 주고 있었던 걸 제가 무시했던 거죠. 불면,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 그럴 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 그리고 근육통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지금은 내가 더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합리화했던 겁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여러 해 동안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저는 또 다른 진단명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섬유근통이죠. 고지혈증 약과 동맥경화 예방약을 먹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오는 부작용 중 하나라는 것은 약대에 진학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스스로 몸에 체험을 하고 나서야 절대 병원과 약물은 완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결론은 바로 죽어있는 가공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동시에 동양에서는 식약동원, 약식동원이라는 음식과 약은 하나다라는 오랫동안 경험에서 내려온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 병원을 가도 음식부터 바꾸셔야 된다.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5분, 더 짧게는 3분 진료를 통해서 각종 검사만 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주기만 할 뿐입니다. 헌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채소과일식에 대한 공격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장투석, 칼륨 수치가 높아서 채소는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항상 듣고요.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당뇨 환자들은 사과 반쪽, 배 한쪽 이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습니다. 유튜브에 정보를 보시면 섞어 먹지 말라는 정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식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채소 과일은 같이 드셔도 되며 우리가 공복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 따로, 과일 따로, 아니면은 이거를 갈아 먹는데 같이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가열하지 않은 이때 효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음식은 채소 과일밖에 없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이라고 하면 모든 살아있는 음식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그렇고요.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메모리얼 캐더링 같은 유수의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 과일식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채소 과일식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닙니다. 죽은 가공식품 뒤에 과일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부패가 되는 겁니다. 과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채소과일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던 겁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먹어왔던 주식은 채소과일식이라는 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생존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인간은 뾰족한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모든 게 저작운동, 씹어먹을 수 있게끔 치아가 발달이 됐고 손발톱 역시 갈기갈기 찢는 게 아니고 따서 먹고 농사를 하는 데 적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그리고 통곡물을 먹으면서 가끔 매머드 같은 코끼리들도 합심해서 사냥을 해서 육식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오래 먹어왔던 채소과일식의 균형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바로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뇌 발달이 되면서 불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군락이 형성되고 부족이 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반대로 우리 인류는 더 많은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을 길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조, 수수, 보리, 밀, 쌀, 다양하게 먹어왔던 농작물들은 현재 대표적으로 쌀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보충되어야 될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들이 현저하게 영양소가 떨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을 통해서 먹으라고만 할 뿐이지 절대 채소과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정보를 접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북미 영양학회에서 채소과일식 통곡물만으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종 무기질과 미네랄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우리나라 국가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암예방 수칙 10가지를 권고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채소과일 많이 먹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알아, 채소과일 몸에 좋다는 거 알아, 하지만 먹기 너무 귀찮아, 생활하기 힘들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7대 3의 법칙으로 명명을 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소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를 비중을 7로 놓으시고, 3을 가공식품, 동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에는 고기, 육류, 생선, 유제품, 우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약물도 포함이 되겠죠. 이 비율을 7대 3으로 제한만 하셔도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되고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하루에 두 끼만 먹었을 때 한 달이면 30일 했을 때 60끼인데요. 이때 7대 3을 적용하면 무려 18번이나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즐겨 먹었던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라면, 치킨, 피자, 탕수육, 짜장면 다 들어갑니다. 한 달에 18번,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나머지 42번에 채소과일, 살아있는 음식을 먹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대 3의 법칙에 따라서 생활을 하신다면 저 역시 15kg를 감량하고 요요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들 홈쇼핑에 나올 때마다 구매하지 마시고 채소과일식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2주만 하셔도 2주의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한약 전문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대학병원과 한방병원 유명하다는데 다 다니시고 안 되셔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죠. 저는 약사죠. 특히 한약을 전문하는 한약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검사나 진단이나 의료적인 처방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약사가 가진 고유 권한에 의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처방 내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헌데도 많은 분들이 한약이 아닌 채소과일식 처방을 받고서 저는 더 이상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완치됐다, 치유됐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보람찼던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각종 환경 호르몬과 여러 가공식품들에 의해 몸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아이를 원하지만 난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뭐 쌍둥이 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엄마 아빠 그 누구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상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돈은 돈대로 엄청 쓰고 몸은 몸대로 상하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정말 본인 오기 싫어하셨어요. 근데 친정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저희가 오셨는데 하루 식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니 모닝커피로 시작해서 빵으로 같이 먹고 점심에도 또 커피와 샌드위치 먹고 저녁에도 또 커피와 여러 가지 빵을 먹더라는 겁니다. 최소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빵도 3번 이상, 즉 가공된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에 걸렸던 거죠. 커피는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매장에 안내상을 붙여놔라고까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하루 한 잔 이상 먹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잔도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생명을 가져야 되는 여성의 몸에는 커피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것을 상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커피와 빵부터 끊고 채소과일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분께는 따로 한약 처방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신 소식을 친정 어머니께서 주셨고요. 몸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역시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의 몸은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 갓 돌이 지난 13개월 차 아기를 데리고 온 어머니셨습니다. 아기가 도대체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수유는 100일 때까지 하고 6개월 차까지 이유식을 먹이고 약 8개월부터 아이가 일반식을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낮잠도 안 자고 밤잠도 한두 시간마다 깨고 하니까 대학병원 가서 그 어린 아이를 피검사하고 각종 MRI, CT 다 해봤지만 이상은 없고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멜라토닌, 호르몬제를 복용시키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만 듣고 답답한 마음에 오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30대 초반이셨던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가공식품 똑같이 먹이셨습니다. 아이가 잘 먹으니 아이들 전용 음료라고 나왔던 음료를 먹이기 시작했고요. 사탕 젤리는 아이가 울 때마다 입에 물려주셨던 겁니다. 치킨을 한번 줘봤더니 잘 먹어서 주기 시작했고요. 각종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죽은 음식을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아이 역시 엄마에게 채소과일식으로 과일부터 갈아서 다시 이유식 준다 생각하시고 원래 36개월까지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도 됩니다. 한데 많이들 지금은 분유와 우유를 먹고 있죠. 이 아이의 경우는 유제품조차도 다 끊게 했습니다. 유제품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식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3개월이 지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다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주기가 잘 잡혀서 하루에 낮잠 2시간 자고 밤에 10시간을 잔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성장을 한창 해야 된 아이나 그리고 성장이 다 멈춘 어른이나 매일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쌓였을 때 현재의 내 모습이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장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내 식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사와 약에 의존하신다면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채소과일식 실천하는 것은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스트레스와 소비와 집착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놔야지 채소과의식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들을 줄여야만이 마음에 괴로움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줄여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공기의 존재는 우리가 평소 때는 감사함을 모르고 살지만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산소호흡이 안 되면 3분에서 5분 내에는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정도로 호흡은 우리 인간에게 소중합니다. 동시에 AI다, ChatGPT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오는 프레임 속에 우리는 끌려다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끊임없이 시키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명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5분만 내 코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집중해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신다면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입니다. 단 하루에 5분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동시에 정말 안 빠지는 뱃살도 점점점 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역시 먹거리죠. 7대 3의 법칙을 완벽하게 해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나 프루테리언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만 채소과식, 통곡물, 견과류를 7대 3의 비율로 갖고 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소과식과 통곡물, 견과류의 비중을 7로 하고 3을 가공식품, 약물, 죽어있는 음식으로 제한을 하시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7대 3의 법칙, 8대 2의 법칙, 9대 1의 법칙까지 유연성을 갖고 적응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면입니다. 저 역시 사당오락, 하루에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수험생 시절을 겪었습니다. 헌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MZ세대들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하루에 3-4시간만 자야지 자기개발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인생의 루저가 된다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5060 세대들조차도 자기개발을 위해서 새벽 일찍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 새벽 6시까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반드시 꼭 잠이 안 들더라도 쉬어주는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햇빛 쐬기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지구상의 생명의 근원체인 햇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암을 유발시킨다고요. 지금은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하기 전에 쿠션을 얼굴에 찍어 바르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쐬지 못하게 하고 비타민 D를 신생아 때부터 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화상을 입을 만큼 극심하게 자외선에 아니면 햇빛에 노출될 때는 피해야죠. 그럴 때는 간혹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광등 밑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결과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간다는 연구 논문 역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직접 공부해 보시고 제가 선크림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결과의 책임은 그 어느 누구도 화장품 회사도 제약회사도 병원도 의사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꼭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유, 엄마의 젖에는 비타민 D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햇빛을 쐬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누군가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주입된 정보에 휘둘리고 끄달려 다니지 마시고 햇빛을 하루에 30분은 꼭 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하루에 만 보는 걸어야 돼 하고 강박에 의해서 걸으시면요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하루에 단 30분을 걷더라도 저는 맨발로 흙길을 걸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나 만성질환으로 류마티스로 협착증으로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꼭 살아있는 흙을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리나라 말로 접지라고 하고요. 외국어로는 어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 과학적으로도 많은 그 기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체는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자극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활성산소가 바로 이 자연에서 갖고 있는 음자극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에서 온 일부인데 이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서 쌓여 있고 햇빛도 쐬지 않은 채 너무나 위생적인 환경이라 그래서 선진국 병으로 비염 아토피가 분류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감염되는 거 아니냐, 상처 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에 내 몸을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밖에가 안 되면 황토흙이라도 사셔서 집에서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밟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반드시 느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즉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행위를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역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걸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뭔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상 심리를 바라는 순간에 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주위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한 봉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감사기도인데요. 삶이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뜻하지 않은 정말 점점 심해지는 자연재난, 가뭄, 지진, 태풍,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전쟁들. 이 삶이 언제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와 약물에 쫓아다니면서 무병장수하는 삶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 이 순간을 뜻깊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생활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몸은 정신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관에 중요시해야 될 일곱 가지 법칙을 생각하시면서 채소과의식을 함께 한다면 어느 날 나도 120세에 고통 없이 가족들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으리라고 장담드립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금지다. 계속 염증이 쌓이는 겁니다. 특히 모닝커피와 빵을 드셨던 분들, 샌드위치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달달한 과일로 대체하십시오. 바나나가 가장 먹기 편하고요. 그 다음 추천드리는 건 드셔보십시오. 2주만 해보세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냅니다. 공복에 가장 많이 먹어오던 게 빵이에요, 빵. 근데 빵은 밀가루로 만들죠. 여기에 각종 화학첨가제가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갑니다. 밀가루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밀을 갈아서 당을 급격하게 빨리 올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글루텐은 우리 장을 갖다가 공격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구멍을 내요. 장내 누수를 만든다고 하는데 장기간 먹었을 땐 결국엔 이게 대장암으로 가고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글루텐 프리 빵이라고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요. 정말 빵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 빵을 좋아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통밀빵을 드셔야 됩니다. 통곡류로 만드는 거죠. 식감은 조금은 포기하셔야 돼요. 글루텐이 아예 안 들어가면 확실히 그 쫄깃쫄깃 쫀득쫀득한 맛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밀가루들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농약이나 각종 방부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점 설탕조차 쓰지 않아요. 인공 감미료가 더 싸거든요. 설탕도 몸에 안 좋은데 이 인공 감미료는 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당 중독에서 모든 만성질환, 즉 설탕,
인공감미료에 길들여져서 우리 뇌, 신경중추, 식욕중추 모든 호르몬들이 교란된다. 이거는 현대과학이 밝혀낸 사실이기 때문에 내 돈을 앞으로 어디다 쓸 거냐, 차라리 건강기능식품 사지 말고 유기농 빵, 글루텐 프리 빵 그런 데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깨어났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거는 물입니다. 물. 물로써 위장을 깨워주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채소과일을 먹어야지. 당 공격하니까 채소과일은 먹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그러면 치킨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제가 채소과일식 체계도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조승우 예방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회원분들이 매일 올려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양수, 음양탕이라고 해서 딴 거 없어요. 그냥 예쁜 유리나 아니면 도자기 그릇에 물 한 잔 따라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 올리시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고요. 집에 대부분 정수기가 있으시니까 냉수 먼저 절반, 그 다음 온수 절반을 채우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오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밤새 회복하고 재생하느라고 어느 정도 죽어 있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일깨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신생아는 90%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이 될수록 수분의 구성이 70%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심장 다음으로 생기는 기관이 콩팥이에요. 왜? 수분을 걸러주고 흡수하고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채소과일식을 충분히 드시면 물조차도 드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게 수분이 70%라고 해서 물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진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림프액, 뭐 혈장 이런 것들을 진액이 구성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진액은 채소과일이 주는 데 가장 흡사하고요. 그나마 채소과일 대신 먹을 수 있는 우리 몸을 깨워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었을 때 이렇게 순환될 때 드셔야 돼요. 따라놓고 기도하고 드시면 안 되고 하고 나서 바로 드셨을 때 우리 몸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작용을 한다. 돈이 안 드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거를 권해드렸더니 집에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드신 분이 있어요. 물을 따뜻하게.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사는 식도 죽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드시지 말고 정수기 없으면 그냥 미지근한 물, 아침에는 무조건 찬물은 금지다. 그렇게 한번 음양탕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열이 많은 체질이어서 얼음도 많이 먹고 찬물을 정말 벌컥벌컥 마셨어요. 우리 면역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항상성입니다. 말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신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체온입니다. 36.5도에서 37.5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거죠. 아, 얼죽아. 저는 얼죽아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우리 20대 여성분들 그러면서부터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들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어요. 몸에 체온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얼음 뚫고 철인 3종 경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한계는 없어요. 다만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힘이 없고 피곤하고 한데 굳이 뭔가 약을 찾지 말고 찬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안 먹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다른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섭취, 동합, 배출 8시간 단위로 나눠서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는 먹는 시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것을 소화시키는 시간,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 물론 8시간마다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몸은 계속 이 섭취, 동합, 배출이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설계가 되었냐. 우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수렵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독버섯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먹었을 때 이게 해가 되느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쓰이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그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먼저 쓰이게끔 장기가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 어렵다는 게 즉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단백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소화 효소들이. 그런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먹었다 아니면 생선이 들어왔다 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소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이고 독소를 배출해야 돼야 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쓰이기 때문에 계속 염증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을 안 드셨으면 좋긴 하지만 뭔가를 먹어야겠다 하면은 소화 에너지가 가장 적게 쓰이는 채소 과일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데 채소와 과일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한 시간은 700만 년입니다. 인간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채소 과일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게끔 진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과일에 있는 과당이 설탕과 같다 이런 맥락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른다고 공격을 엄청 해댔어요.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팔에 이제 붙이고 있으면 하루 동안 계속 먹는 거 음식 1시간 단위마다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여러 번 해봤더니 과일이 공복에 먹어도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을 하는데 이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호르몬들의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 인체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단순히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가공식품에 의해서 400, 500까지 있으시던 분들이 200에서 300으로 떨어집니다. 150까지 떨어지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일을 먹으면 갑자기 200까지 넘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당뇨약은 완치가 안 되고 시력을 멀게 하고 손발을 잘라내고 결국엔 암으로 간다는 게 합병증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인공췌장. 인공췌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원래 먹어왔던 과일로 돌아가는 게 맞고 과일의 과당이 인간을 공격했다면 현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진작에 멸종했다는 거를 큰 그림. 그래서 인문학 강연을 들으셔야 되고 빅캐스천을 보셔야 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먹니? 라고 궁금해 하세요. 제가 채소과일 책에 레시피를 안 실어드린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상황에 맞춰 드셔라. 이게 반드시는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저녁 8시면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뭘 먹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물만 먹는데요. 근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야식을 시켜 먹었어. 족발을 먹고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매일 한 캔씩은 먹어야 잠을 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야식을 끊기도 어려울 뿐더러 야식을 안 먹으면 아침에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한다고 16시간 공복을 반드시 유지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때는 다른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과일식은 얼마든지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사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많거나 조금 허기가 진다? 그러면 바나나 그리고 고구마를 먹어요. 점심은 주로 된장찌개를 좀 먹거든요. 가볍게. 그리고 저녁에는 그래도 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녁에 과일을 먹는 게 편하신 분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간헐적 단식 16대 8, 20대 4를 해야지 하고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내가 야식과 아침에 뭔가를 먹어왔던 습관이 있으신 분, 특히 모닝커피와 빵을 드셨던 분들, 샌드위치 드셨던 분들, 오전 10시, 11시만 되면 탕비실 가가지고 회사에 뭐 먹을 거 없나 간식 드셨던 분들, 초콜릿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달달한 과일로 대체하십시오. 바나나가 가장 휴대하고 먹기 편하고요. 그 다음 추천드리는 건 키위, 망고. 왜냐하면 가공된 가짜 당을 우리 뇌가 속아서 계속 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에서 온 과일의 당밖에 없습니다. 절대 과일의 당은 당뇨를 갖고 오지 않아요. 가공된 탄수화물, 초초초 가공식품들이 당뇨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로 참아야지 하지 마시고 달달한 과일들 드셔보십시오. 2주만 해보세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냅니다. 그렇게 먹으면 당수치 올라? 아니면 뭐 몸에 안 좋아? 소화불량돼? 속쓰림아?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채소를 그냥 드신 게
좋긴 해요. 그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원물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는 오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갈아서도 드시고 착즙에서도 드시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뭐 영양소가 파괴된다, 착즙하면은 간하고 콩팥을 공격한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과일 주스, 착즙 주스는 원칙은 집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 배송도 되는 시대 살잖아요. 과수원 재배해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바쁘다, 다 핑계예요. 채소 과일이 비싸서 못 먹는다도 언론에서 주입한 결과입니다. 과자 한 봉지에 3,000원에요. 아이스크림 5개 번들 해가지고 3,000원에 팔아요. 최악의 음식들을. 그런데 사과 한 박스? 특히 흠집 사과. 좀 볼품없다고. 떨어졌다고. 안 먹는 사과들요? 10kg에 3만원이면 사요. 혼자 사시는 분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다고요. 그거 우적우적 씹어먹기 힘들면 갈아서 드셔보세요. 근데 이것조차도 나는 힘들어. 나 그냥 착즙 아니면은 주스 사 먹을래? 기존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나왔던 과일 주스가 당수치를 올린 건 맞습니다. 왜냐? 멸균 살균이 돼서 이미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유통 과정을 줄이고 이 착즙이나 살균 멸균 과정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업체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심지어 스타벅스에 가도요 착즙 주스 신선한 걸 팝니다. 그럴 때는 성분 및 함량을 보시면 돼요. 모든 가공식품에는 판매를 하는 거에는 붙이게 돼 있는데 그때 화학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 그 성분 함량을 먼저 보셔요. 그래서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원물 100% 다른 거 일절 없고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보다 낫죠. 빵 사 먹은 거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과일 주스, 착즙 주스는 기본은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닌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더 이상 우리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는 알약이나 이런 캡슐 형태가 아닙니다. 섭취했을 때 그걸로 우리 영양소는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권은 주식이 쌀이고 서양은 주식이 고기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음식 문화에 의해서 100년밖에 안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쌀 껍질을 두 겹인데 완전히 벗겨낸 게 백미. 이걸 도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안 벗겨낸 게 이제 현미인데 이 현미를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겁니다. 백미를 먹기 시작한 건요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재밌는 사실은 백미를 도정한 이유가 일본에서 청주가 유명하잖아요. 쌀로 이제 술을 담그는데 근데 알코올 도수를 더 높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현미를 깎아봤던 거예요. 오, 그랬더니 맛이 깔끔해. 숙취가 덜해. 그러면서 도정 사업이 순식간에 펼쳐졌고 우리나라도 현미 대신 백미를 먹기 시작한 역사가 불과 5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었다는 거는 그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백미를 심으면요 싹이 안 나요. 왜냐? 죽은 쌀이니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미는 심으면 싹이 나요. 이게 발아현미죠. 왜냐면 쌀 눈에 영양분이 66%나 들어있고 껍질에 나머지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영양소가 풍부한 특히나 비타민 B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사 먹습니까? 광고를 많이 해대고. 그런데 현미로 드시면 따로 기능식품 영양제 안 드실 정도로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은 다 들어있다. 다만 식감이 까끌까끌하고 여러 번 씹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30번 이상은 씹으셔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에너지가 덜 쓰인다는 걸 기억하셔서 당뇨 환자들 돼지 감자 뭐 요주 비법 비방 찾아다니지 마세요. 백미부터 현미 바로 현미가 안 되면 7:3 정도 작곡 섞으면서 점점 비율을 현미로 늘려나가 보십시오. 생쌀까지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생으로 드시던 시절도 반드시 있었다. 그런데 뭐다? 현대사회의 편리함과 입맛을 자극하는 대량화시켜서 팔아야 되는 거에 우리가 건강을 담보로 하고 우리 돈을 쓰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현미 역시 피토산 이러한 성분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시금치는 옥살산염
전형적인 것들이 하나씩 채소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현대 과학에서 밝혀냈습니다. 더 이상 현미의 피토산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삶아서 드시는 순간에는 현저히 양이 떨어진다. 채소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기능식품 영양제들이 이 항산화 물질을 가져가서 추출해서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요. 바로 피토케미컬. 채소 과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항산화, 즉 노화를 막아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안 늙습니까? 다만 암을 예방해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이런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안 아프고 내가 120살까지 주어진 수명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항산화 물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미는 이런 분들과는 저는 조금은 단계별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장하는 어린아이들 3세에서 5세 정도 현미 먹으면 특히 검정쌀 먹으면 소화 못하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씹어야 돼서 그래요. 근데 아이들 많이 안 씻거든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 장내 세균이 중요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모두 조화가 돼야 됩니다. 좋은 유익균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절대 장내 환경은 좋아지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00억 마리 먹어봤자 우리 장내 미생물이 현재 최소 100조개, 많게는 200조, 300조개인데 100억 마리 하나 들어와봤자 바다에다가 티스푼 하나 떨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어서 간하고 콩팥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이 부작용이 있는 거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드셔서 그래서 뭔가 소화불량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요 유산균부터 끊어보세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인해서 왜 그거 다 공복에 드시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약해지신 분들은 바로 현미 넘어가면 소화하기가 어려우세요. 이게 몸에 좋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백미 대신 현미 드세요 하니까 난 내일부터 현미 먹어야지. 안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해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 국민 기능식품으로 사랑받은 게 바로 유산균, 오메가3, 그리고 최근 들어선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20, 30년 동안 드시고 났는데 암 발생률이 떨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성질환자들은 더 늘었다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처방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수치가 증명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더 이상 우리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되나 하고 들어보면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간 식품이 구성이 많아져서 오메가3를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논리를 들어요. 그러면 가공식품을 줄이면 되잖아요. 왜 식생활 습관 패턴은 그대로 놔둔 채 효과도 검증이 안 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닌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미국은 그냥 영양제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홈쇼핑 잘 들여다보세요. 문구 쬐끄맣게 나갑니다.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이거는요,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정보들을 막 해요. 위 내용은 해당 제품과 무관한 건강정보입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이라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럼 한 3, 40명 연구 대조군 해놓고 위 결과는 모든 인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이건 뭐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부작용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채소과일식에 대한 부작용이 그래서 같이 부각이 됐어요. 정제되지 않은 채소과일식 생으로 먹지 마. 깔끔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채워. 그런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요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그냥 소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게 우리를 절대 몸을 안 아프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이거 먹었다 안 먹으면 몸이 좀 떨어지는데 그건 3개월밖에 가지 않아요.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이 L아르기닌조차도 뽑아가서 건강식품으로 영양제로 팔고 있어요. 글루타치온도 팔고 있어요. 근데 가공식품으로 돼 있는 영양제들이 많다는 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가공식품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음조차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유기농 채소 과일, 왜 하도 농약 가지고 공격하니까, 하도 토양이 예전 토양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유기농 채소 과일씩 사드시면 모든 게 채워집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는 알약이나 이런 캡슐 형태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자연에서 온 거를 섭취했을 때 그걸로 우리 영양소는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